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12지지, 12개 지지 중에서 소축자, 축자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축이 있는 사람들, 대운에서 축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혹은 축대운이 경과한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경과한 사람들은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에서 소축자 쓰임이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먼저 소축이 들어왔을 때 12개 12지주 중에서 자축이 묘진사오미신육 술해, 여기에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자 여기에서 소축자, 자 소축자를 보자. 크게 확대를 해보자. 이게 크게 확대해보자. 사주에서 축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 먼저 보자. 축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혹시 경관 사람들, 축대운이 경관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 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사람의 모양을.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뭐 이쪽에 세 등분으로 나눠서 좀 묶여 있습니다. 묶였다는 것은 축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삶 자체가 많이 좀 꼬입니다. 묶여요. 묶인다 이걸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이 모습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이렇게 묶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축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복을 입는다 이걸 얘기해요. 상복, 초상난다 이 말이겠죠. 보편적으로 아랫사람이냐 윗사람이냐, 곧장 늙었다 이게 윗사람이겠죠.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실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축대운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이, 내가 축대운에 있다면 아 내가 어른들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은, 이 축은 계절로 보면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한겨울 음력으로 12월달이죠. 12월달. 음력으로 12월달은 대한과 소한이 있습니다. 대한, 소한. 가장 춥다는 대한, 소한이 이 한 달 사이에 이 촉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냐?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죠. 토. 토인데 12월달이에요. 흙이 꽁꽁 얼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꽁꽁 얼어있는 땅을 딱 쥐어짜보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달에, 사주에서 태어난 달에, 축월에 태어났을 때만 유일하게 얘를 뭐냐? 오행상 토지만 수로 통변할 때는 수의 기운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수의 기운 자체를 일간이 임수다 그러면, 축월에 태어났다면 물을 가득 갖고 있다. 이 흙이, 토가 얼어서, 꽁꽁 얼어서 물을 가득 자기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의 고로 보고, 오행상 금토로도 보고, 수로도 보는, 복합적으로 본다. 세 개로 보겠죠. 자, 그런데 얘가 토인데 습토를 지나서 너무나 한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냉하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냉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소축자에서는 뭐가 있냐? 유일하게 12개 12지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희망과 절망을 두 개 가지고 간다 이걸 얘기해요. 희망과 절망 정반대죠. 희망, 우울, 절망, 근심, 걱정 이걸 이야기하겠죠. 얘도 있고 얘도 동시에 소축자에는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두 개를 가지고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 우울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희망 쪽으로 가서 오히려 좋은 운세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소축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한겨운데 어떻게 얘를 희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신 분 있겠죠. 아무리 네가 대한소환 있고 추워봐라. 추워도 뭐냐? 봄이 오면 호랑이 인자가 나타나면은 얘는 물러나게 돼 있단 거죠. 아무리 추워도 입춘되면은 지가 겨울이어도 입춘 봄에게는 물러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용 써봐라. 입춘 들어오면 너는 언제냐 없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소축은 그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 뭘 찾느냐 뭘 원하냐면 희망을 원해요. 희망. 그래서 소축 축대운에 있는 사람들 축대운에 있는 사람들이 꽁꽁 얼어있어요.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 로또 당첨되기를 기다리듯이 뭔가 하나를 이걸 하고 있어요. 희망을.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거죠. 왜? 추우니까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봄. 근데 봄이 오면 어떠냐? 개털이냐 아니냐? 개털이 아니라 봄이 오면은 싹이 난다. 여기서 탁 들어가서 얘가 들어서 목극토를 해서 씨앗이 이 얼어있는 땅에 화기를 갖고 들어가면서 녹이면서 조금만 햇빛을 주게 되면 얘는 결실을 맺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사주 원곡에서 이렇게 축이 자 한번 보자. 축월에 태어났는데 축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얘가 순행으로 가서 인묘진 사오미로 가게 된다면 대운의 흐름이 인묘진 사오미로 간다면 그 한겨울에 태어났을 때 환경은 열악했다 응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잖아요. 10개월 있는 그 기간에는 우울했고 엄마 아빠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 뱃속에 있으면서도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뱃속 10개월 했을 때 엄마 아빠의 삶이 우울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자신이 뱃속에 있을 때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나 뱃속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러면 많이 힘들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봄으로 가면 얘가 그렇게 추웠는데 봄이 오니까 여름으로 가니까 얘가 60년간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보겠죠. 괜찮다. 만약에 근데 이 반대로 얘가 축이 자가 들어오고 해가 들어오고 술 들어오고 신유술로 간다면 금과 수와 금으로 간다면 축월에 태어났는데 그래 역행으로 가겠죠. 대운의 흐름이 역행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냐?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요? 이렇게 추운데 얘에게 희망을 줘야 얘는 오로지 목적이 뭐냐? 목이에요. 목. 토니까. 토니까 무조건 오행상 목을 원한단 말이에요. 얘는 얘를 원해요. 다른 거 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를 주고 햇빛만 주면 따봉 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만 주면 자기는 만족하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얘가 겨울로 가요. 자대운으로 가고 해대운을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냐? 얘는 소축은 쥐는 습호 땅인데 뭔가 심고 뭔가 자기가 소출을 만드는 겨울로 들어가고 물로 들어오면 얘는 황대버려요. 왕! 별볼 없다 이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 그런데 이 소축자는 이렇게 금과 수가 유자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거나 유축함을 하잖아요. 그럼 뭐냐? 우울로 가요. 절망. 모든 것이 근심덩어리. 그래서 소가리를 많이 하고 그냥 두어도 늘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확인해 보시라. 사주에 축월이 됐는데 유대운에 들어왔다. 신대운에 들어왔다. 한번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마음고생, 정신적 스트레스 심하고 우울증 심하다 이렇게 보시겠죠. 얘는 뭘 원하냐면 우행상 목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와서 자기가 뭔가를 심고 가서 희망을 원하는데 이 희망을 원하는 목과 토금수로 들어와야 하는데 목과 화로 들어와야 하는데
큰 수가 들어오고 금이 들어오면은 저하고는 어울리질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축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봐라. 축월에 태어났다면 먼저 이 부분을 참고해보시라. 그런데 사주에서 축대운이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현상들이 묶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알려줄 수 있는 상황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 한 글자만 보고도 실질적으로 대원에서 있잖아요. 일간을 모르고도 그냥 압니다. 일간을 모르고도요. 일간이 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뭐 병호, 갑인,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뭔지도 모른다. 막 적어냈습니다. 을사, 아, 이게 너무 그러나? 화기가 병호, 예를 들면 신,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 갑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일간이 뭔지도 몰라요. 일간이 뭔지도 모르는데 소축자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축대운이 들어오면 저는 금방 알죠. 어떤 현상이 얘 일간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왜냐면 이 하나가 엄청난 걸 갖고 들어온다는 게 이 대운에서 저희 아버지 어떨까요? 돌아가십니다. 내려버리겠죠. 제가 지금 어떤 부동산 문제였을 때 묶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소축자가 만약에 이렇게 금과 수가 많이 있다. 금과 수가 많이 있으면 돈 벌어도 몸은 날아갔을 것이다. 건강 다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어요. 화기가 많이 있을 때는 제가 이 소축자가 들을 때는 바로 답변이 좀 틀려지겠지요. 자, 부동산 문제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잠시 움츠날 것이다. 그러면 세운에서 얘를 다시 조정할 때 그때가 풀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일간이 없어도 소축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보면 육칠에서 얘가 정제인지 편제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것 같습니까?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제가 부동산 매입하면 좋을까요? 매입하면 안 좋을까요? 일간도 몰라요. 일간도 모르고 얘가 정제인지 편제인지 식신인지 다 몰라요. 그런데도 얘 하나만 줘도 벌써 알죠. 사람들은 그걸 물어봐요. 정제 평관이 들어왔냐 어쩌냐 이걸 물어보지 않고 손님들은 당장 제가 지금 가게를 할까요? 가게 오픈하는 게 좋냐 이걸 물으러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서 정제인데 정제니까 아 재성이 도니까 돈 들어온다. 그게 바로 개똥이다 이 말이에요. 개똥. 수십 년 백 년 연구해봐라. 개똥이지.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분해가 이루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럴 때 여기서 일간이 무엇이냐,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정이냐 따라서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지. 이 한 글자가 두름과 동시에 일간이 뭔지도 모르고 이 한 글자가 두름과 동시에 벌써 틀을 다 형성이 돼.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얘가 대운은 점령군이야, 상영관 어느 해, 세운이 있잖아요. 세운 어느 해에 너는 빠박나라. 어느 해에 괜찮다. 이것을 알려주겠지. 왜냐하면 중앙에서 때리니까 대운에서 너 어느 해에 성공하라. 어느 해에 주의하라. 이게 나오겠지. 그래서 대운이 진짜 중요하다. 이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운이 이 사주 여덟 글자를 다 지배를 합니다. 얘가 사주 팔자가 밭이라면 얘는 대운은 날씨다 이 말이에요. 날씨. 이 10년간 날씨가 어떨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가 해석이 되지 않는다. 소축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에 대한 부분 어디가 아프니까 그러면 이 안에 벌써 건강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달에 이렇게 태어난 달에 있는 거 하고 소축자도 만약에 이게 태어난 달에 있는가고 태어난 달이 아니고 병호 이렇게 있고 태어난 일지에 있는가고 다 달라.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무조건 소축자를 해서 축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얘가 한여름이 아니 한여름인데 이때도 예를 들어 소축자를 꽁꽁 얼이는 흙으로 볼 수 있냐?
아니잖아요. 이때는요. 한여름철에 이걸 어떻게 이 대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한겨울에 소축자, 축 대한소환이 있는 이 소축자고 태어난 일지에 있는 소축자고 어떻게 같이 똑같은 동급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얼어있는 축고 땅한 거고 이런 것이 알아야지요. 이런 걸 알고 풀어야 한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사주에서 대운에서 소축자가 들어오는 사람들 얘에 대한 것을 참고해봐라. 아, 얘가 축고댕하구나. 사주 원곡에서 금수가 많구나. 근데 소축이 들어오면 뭐냐? 아, 건강이구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돈 벌도 그것은 결국 돈 벌고 죽겠구나 하고 화기가 많은 아, 반기겠죠. 이렇게 화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복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해. 제가 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축이 이건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걸 이야기 위치에 따라서 겨울에 있는 한겨울에 태어난 축월 꽁꽁 얼어 있는 이 축월과 태어난 씨에서 있는 소축자 축씨에 있는 것과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그래야 그래도 어느 정도 깊게 상대들에게 의뢰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아니면 사주 풀고 엉터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불연인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연불연인 소리. 소축자 얘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희망이 있을 때는 뭐냐 오행사 목과 화기를 원하더라. 얘는 토니까 축구대한 흙이단 말이야. 얘는 흙의 역할은 뭐냐? 뭔가를 키우고 나무를 키워서 거기서 소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자기 최고의 역할인데 수와 금으로 가게 된다면 어긋나 있잖아요. 어긋나 있으니까 그걸 바로 얼마나 시행착오를 격려를 알려준다는 거죠. 시행착오. 목과 화에게 목이 들어오고 화가 들어올 때는 이 소축은 뭐냐? 희망이 있다. 이걸 얘기하죠. 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